시켜요. 감사합니다, 회장님. 다른 게 아니라 그 도전무 자리를 계속 비워둘 수가 없어서. 안 그래도 예군 부회장한테는 한 본부장을 좀 도와주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분명히 인사는 한 사람을 정해야 할 것 같았어요. 아, 네, 회장님. 한수지 본부장 인사 총괄 업무 어떨까? 네? 행장의 호의는 독이니까 한 번에 덥석 물지 마라. 전 아직 부족합니다, 회장님. 그게 무슨 말인가? 대한은행의 인사총괄을 하기엔 제 능력도, 식견도, 경륜도 아직 부족합니다, 회장님. 이야, 한번부장 참 겸손하다.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? 네, 회장님. 그래, 알았어요. 그만 가봐요. 의외입니다, 행장님. 현명함이 있어, 한수지가. 예곤 부행장 수에 내가 노란한 건 아니겠지. 여기입니다. 여기가 적어주신 업체가 있는 건물 앞입니다, 부행장님. 난 내가 알아서 들어갈 테니까 쟤는 여기서 바로 퇴근해. 예, 알겠습니다. 서민정책연구소 배동서. 이 이름 꼭 명심하십시오. 당신에게 누군가가 칼침을 놓는다면 강행장과 연관된 배동석일 확률이 거의 99%. 오셨습니까? 배동석 씨 만나러 왔습니다. 네? 아, 행정실장님이요? 네. 약속은 하고 오셨습니까? 아니요. 대한은행에서 왔다고 전해 주십시오. 아이고, 강행장이 무슨 일로 직원을 다 보내셨나? 그냥 전화로 얘기해도 되는데. 강삼도 행장? 그럼 진짜 연관이 있다는 거야?